자, 그 다음에는 그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간단한 개요만 설명해 드리면 비교 방식에서 이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그 사례 가격이 있죠. 사례 가격으로부터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에 면적 비교, 이렇게 해서 비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근데 이제 그 사례 가격으로부터 물론 이게 사시지계면 하면 되는데요. 면적은 개별 요인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면 얘는 개별 요인에 포함해서 구해요. 개별 요인에. 근데 이게 식이 길잖아요. 예, 식이 긴데 실상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이게 이제 포장만 화려하게 해놓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비준 가액이잖아요. 비준이라는 게 뭐냐면 사례 가격과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는 가격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근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대체 원칙이라고 배우셨죠? 응? 대체 원칙. 자, 대체 원칙이 3방식의 기초가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 방식에 부합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냐가 기준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야 될 때, 그죠? 그럼 이제 평가사에게 의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 그랬더니 3억이라는 거예요. 그왜 3억이냐? 당신 옆집이 3억에 거래됐기 때문에 당신 집도 3억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는 거예요. 당신 집하고 유사한 사례를 몇 개를 구해서 비교를 할 때.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과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과 면적을 비교했더니 약한 3억 5백 정도 나옵니다.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 길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과학적인 방법이에요. 이 작업을 전부 다 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해서 가액을 산정을 할 때. A하고 B 평가사 둘이 들어가서 산정한 가액이 오차 범위가 30% 이내면은 인정해줘요. 30%를 넘어가면은 다시 의뢰를 해요. 너무 주관적인 판단이 크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하냐면요. 만약에 사례 가격이 8천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할 때는요. 제일 먼저 이 평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를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작업이 이 사례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하고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세 단계를 거쳐서 얘를 구할 때 여기서 이 사례를 정상화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8천만 원의 사례라는 게 거래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시세보다 싸게 거래된 사례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거지. 싸게 거래된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로 뭐 해줘야 돼요? 정상화 해주는 작업이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사정 보정을 할때 여기서 수정을 들어갈 때는요.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율로만 수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비율 수정법에 보면은 이게 승제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가감 방식이라고 있어요. 가감 승제 아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하는 거예요. 승제 방식을. 그러니까 여기 식을 보면 곱하기죠. 예, 요거 수정이 들어갈 때는 분수식에 의해서 수정이 들어가요. 근데 수정이 들어갈 때 기준이 되는 분모 있죠?
대상 부동산이 있고 사례 부동산이 있으면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대상 부동산이 있고 사례 부동산이 있으면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분모로 들어온 애가. 응? 사례가 되는 거예요. 제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부동산이 들어간다? 예, 여기는 사례 부동산이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무슨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비중은 다 100을 줘요. 100을.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이 비율로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20% 싸게 거래됐대요. 그러면 다시 정상적인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 줘야겠죠. 그러면 무슨 부동산이 싸게 거래됐다는 거예요? 사례 부동산이. 대상은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얘는 그냥 그대로 100을 놓고요. 얘는 100에서 20을 빼버려야 돼요. 그죠?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면 몫이 커지죠. 예. 네. 그럼 80분의 100을 하게 되면 1.25가 나와요. 그러면 8,000 곱하기 1.25 하면 1억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시세는 1억 원인데 개별적인 사정으로 20% 싸게 거래됐으니까 다시 보정하라는 논리가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사정 보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점 수정이라고 있죠. 시점 수정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거래된 거는 거래 시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무슨 시점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에 별 차이가 없으면 이 작업을 안 해도 되는데 차이가 있으면 수정해야겠죠. 거래 시점의 가격을 무슨 시점의 가격으로 기준점의 가격으로 수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정이라 한다? 시점 수정이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서 일단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무슨 요인을 비교하냐면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데 참고로 보시면 우리가 사례를 수집할 때 있죠.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죠.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똑같은 지역 요인화에 놓여져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시청역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백화점도 있고 무슨 학교도 있고 공원 이런 시설을 다 같이 공유하는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간의 격차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이걸 생략을 해요. 이 자체를. 근데 개별 요인은 비교를 해줘야 돼요. 같은 요인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특성은 다 틀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 작업을 거쳐서 이 가치를 도출하는 거예요. 도출할 때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방식이냐면 사례가 중요한 거예요. 사례가. 왜 그러냐면요. 얘가 8천에 거래가 됐는데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면 100분의 100이 되니까 얘는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저께 거래된 사례래요. 그러면 시세에도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할 게 없어요.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대요. 차이가 없잖아요. 옆집이래요. 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얘하고 가장 정확한 사례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495페이지에 가면 사례 선택 기준이라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 방식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논리예요. 논리상에서는. 그래서 사례 선택 기준에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있어야 돼요.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대상 부동산하고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례를 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위치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거기에 대한 타협책으로 평가사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라도 수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지역 간의 격차가 있어도 뭐를 비교를 해서 지역 요인 비교를 통해서 그 격차가 수정이 가능한 지역 내 소재하는 사례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기 있는 대상 부동산이 2층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조는 벽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도 규모는 2층인데 구조가 뭐로 되냐면 목조로 지은 주택이에요. 그럼 단순 비교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런 물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갭이 있더라도 개별 요인의 비교를 통해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가능한 사례 구하라는 거예요? 네,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는. 만약에 거래점하고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점의 가격을 무슨 점의 가격으로? 기준점의 가격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례를 구해야 돼요. 거래시점을 파악할 수가 없으면 수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게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정보정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사정과 동기가 개입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구하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데 만약에 그런 사정이 있다면 그게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매매 사례를 구하라고 그래요.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는 반영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그 관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정 보정의 가능성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이 거래 사례라는 것은요. 시장 가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례를 구하라는 얘기고 대표성이 없는 거래 사례는요 이거는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례를 수집해도 정상적인 상태로 보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서구에 있는 양로원이 철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로원에 있는 한 80여 명의 노인 양반들이 갈 데가 없어졌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김 총각이 갖고 있는 땅 있죠. 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시가가 예를 들어서 한 80억 정도 돼요. 이거를 우리 김 총각이 양론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김 총각 기부할 수 있지? 아 그래?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죠. 학원인데 그 공부하러 따로 왔는데 학원 내에서 커플이 된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총각에게 물어봤죠. 기부할 수 있어? 그랬더니 바로 여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야 이거 그냥 그때 한 5분을 혼냈던 것 같아요. 이 칠판에 있는 글씨인데 그걸 가지고 벌써부터 눈치를 보고 있으면 그걸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기부하더라도요 이게 양도세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양로원이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양로원하고 김총각하고 계약서를 써요. 80억짜리인데 5천만 원에 거래하는 걸로. 이렇게. 실제로 이게 예전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뇌물 줄 때 이렇게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걸리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정상적으로 돈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역은 얘기가 안 하더라고. 그죠? 근데 80억짜리가 5천에 거래된 사례를 구하기는 어렵죠. 보정 자체도 안 되니까. 이런 사례는 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사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시킨 사례를 구하라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예, 그렇게 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정하는 거는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98페이지에 가면 중간 박스에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럴 때 거기 분모가 들어가는 거는 무슨 지역이라는 얘기였어요.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 있죠. 예, 분자는 뭐가 된다.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맨 위에 보면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이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5% 열세하다고 돼 있죠. 그러면 원래 기준은 100분의 100이잖아요. 100분의 100인데 대상 부동산은 지역이 5% 열세하니까 열세한 것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 100분의 얼마가 돼요? 95. 만약에 5% 우세하다 그러면은 플러스 5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세하다 그러면은 더 해주면 되고 열세하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보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익숙해지시면은 여기는 진짜 간단해요. 여기는 간단한데 출제자들이 이걸 이론으로 구성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주로 근래는 계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산. 계산 문제도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근데 요즘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론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있죠.
예,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01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수익 방식이라고 해놨죠. 거기에 보면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18회, 20회, 22회, 24회, 28회 다 뭐로 나오는 거예요? 다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3방식에서는. 근데 여기 있는 이 수익 방식의 사고에서요. 거기 보시면은 수익 환원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놨냐면요.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해놨죠. 얘는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요 수익 있죠. 수익. 자, 수익이라는 거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해놨냐면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있죠. 또 미래에 뭐가 있어요? 현금 흐름을 적정한 율로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구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순수익에다가 환원 이율을 적용해서 요렇게 수익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무슨 가격을? 수익 가격을 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할 때는. 그런데 여기서 할 때 요 수익 있죠. 요거는 1년 동안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는 수익을 기초라는 거고요. 여기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은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여러 해 현금 흐름을 기초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해의 수익을 기초로 구할 때 쓰는 것이 우리가 직접 환원법. 미래 현금 흐름을 기초로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주로 이것만 물어봐요. 무슨 환원법? 네, 1년 동안 발생하는 흐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박스에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직접 환원법의 논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수익 가격을 구하고자 할 때 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순수익을 무슨 이율로? 예, 환원율로 환원해서 수익 가격을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순수익하고 수익 가격은 비례 관계고요. 환원율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순수익을 구하는 것도 있죠.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투자론에서 현금 흐름 측정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유순 전후 이렇게 해서 예. 네, 그렇게 해서 도출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낼 때. 그러니까 가능 총수도 유효 총수도 경비 이런 거 줘서 빼서 얘 도출하라고 해요. 나중에 계산할 때 그걸 한번 해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총 수익에서 뭐 빼는 개념이에요. 총 비용을 빼면 순수익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가능 총소득에서 뭐 빼라는 거예요. 영업 경비 빼면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환원 이율은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로 돼 있냐면 자본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의 자본 회수율은요. 이건 상각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요 자본 수익률 있죠. 자본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본 시장에서 이자율 있죠.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하면은 현재 소비를 참는 대가로 은행에서 주는 게 있죠. 뭐 줘요? 이자 주죠. 근데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은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은행에다 돈을 예치하면 일단 원금은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자본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반영이 돼 있냐면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돼 있는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로도 쓰여져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쓸 때는 할인율 플러스 뭐로? 자본 회수율 이렇게도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개념은 뭐하고 성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럼 여기서의 요 자본 회수율 있죠. 요거는 뭐가 되냐면 상각률이 돼요. 감가 상각률. 그러면 이거는 왜 해주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요.
토지 가치가 1억이에요. 근데 이 토지에 1억을 투자하면은 자본 수익률 있죠? 예, 네, 이게 10%래요. 그러면 1억에 1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토지는 이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가치가 감가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1000만 원에다가 자본 수익률 있죠. 얘를 할인율을 써가지고 그냥 1억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건물 가치가 3억이에요. 근데 건물에 대한 수명이 50년이에요. 그러면 얘도 자본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3억이 10%면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얘는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 건물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감가가 발생하겠죠. 감가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매년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본 수익률만 반영하면 안 되고 모두 감가 상각률도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각률을 구하는 개념은 건물 같은 상각자산은 N분의 1을 써요.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분의 1이에요. 그 내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50분의 1 하면 2%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10%에다가 몇 프로까지 플러스해서 2%까지 적용해서 수익가격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본의 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그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과 결합이 돼 있을 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구성요소가 순수익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환원율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게 뭐예요? 환원 방법이라고 있죠. 이 환원 방법이라는 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거 자본 수익률 했군요. 자본 회수율. 이 자본 회수율 구하는 거를 우리가 환원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성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근데 환원 방법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29회까지 오는 동안에 저건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수익환원법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중요한 구성요소로서는 순수익, 환원율, 수익환원 방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예, 그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세 가지 구성요소. 그래서 그런 정도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직접환원법과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시대순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성에 대한 방법을 나누는 거는 이게 시대순으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것까지 하면은 또 머리 아프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접 환원법이라는 것 있죠? 예, 걔는 미국에서 1930년대 쓰던 방식이에요. 1930년대는요, 그 당시에는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해서 투자하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익가격을 구할 때 은행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는 방법이 직접 환원법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개발돼서 나온 방법들을 우리가 포함해서 수익 환원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이 방법의 장단점이라고 돼 있죠. 502페이지에. 예. 일단 장점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요, 부동산의 가치 개념에 제일 부합되는 방식이 수익 방식이에요. 참고로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준점 현재를 기준했을 때요. 이 원가 방식하고요, 비교 방식은 이 자료가 과거로부터 도출해 오는 거예요.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수익 방식 있죠. 얘는 자료가 어디로부터 도출이 되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게 수익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 순수익 구할 때 있죠. 저 수익이라는 거는 기준 시점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하는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수익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자료를 어디서 구해요? 사례로부터 구하잖아요. 사례는 이미 거래된 사례죠.
과거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현재 가치를 도출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한계가 있죠. 어제는 어제일 뿐이지. 그죠?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원가 방식은 뭐를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근데 그 감가라는 건 뭐예요? 이미 발생된 감가잖아요. 미래의 감가는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건물이 앞으로 감가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료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 수익 방식만 자료가 미래로부터 도출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수익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요. 동그라미 B에 보면 수익의 차이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의 가격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죠.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얘도 임대 수익이 있죠. 임대 수익이 1억이고요. 얘도 임대 수익이 1억이에요. 근데 얘는 지은 지가 10년 되네고요. 얘는 신축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익이 같으면 가치도 같다고 보는 사고예요. 어디만 기초하니까? 수익성에만 기초하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신축이다, 오래됐다 이런 차이는 구별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데 요즘은 환원율을 조정해서 이 갭을 좁혀주고 있어요.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수익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단점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얘를 구하려면 이제 순수익 구해야겠죠. 예, 요 수익은요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해요. 1년 동안의 수익. 그죠?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2쪽에 맨 하단에 가면은 일반적으로 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옆 페이지 맨 위에 가면 요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첫 번째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으로 얻어지는 수익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응? 그게 최이호 이용 상태. 최이호 이용 상태에서 발생한 수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되고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발생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할 때요 일시적 이윤이 있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포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같은 데 보게 되면요 건물의 1층이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1층을 계속 공간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행사 매장으로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행사 매장으로 들어온 애들은 한 달 동안에 사용료만 주고 들어오지 1년 동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여기 수익에 반영을 하게 되면 가치가 너무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익은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방법에서는요. 수익 방식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밑으로 내려가면 환원율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를 체킹하시면 돼요. 이론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가? 환원율이. 근데 이 환원 이율에 대해서는 이론으로는 근래 거의 인용을 잘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에서 그리고 504페이지에 가면요 맨 상단에 참고란에 부동산의 가치 변화와 자본 회수율 이런 것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생략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직접 환원법이라는 게 있고. 또 수익 환원법 이렇게 나눠지는데 직접 환원법에서는 이거를 그 감안하진 않아요. 자본 회수율을. 이거는 수익 환원법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12회 정도니까 꽤 오래됐죠. 2001년 뭐 이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등장한 나중에 심화 정도 가면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심화는 왜 하냐면요. 그 정도 되면은 내공이 쌓여 있어 가지고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놀라질 않아요. 네, 모든 걸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선생이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505페이지에 가면 환원율의 결정 방법이라고 있죠.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에르두법, 그 다음에 507페이지에 가면 부채감당법 이렇게 돼 있죠. 네,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중에서는요.
디귿하고 리을하고 미음이 있죠. 그것만 여러분들 시험에서 혹시 나오면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는 얘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유리? 네. 얘를 구하는 방법이 시장 추출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르두법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 이렇게 돼 있을 때 시험에서 인용할 수 있는 건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하시면은 세 개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돼요. 그리고 이 방법 중에서는요,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얘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 산정하는 거예요. 저당 투자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상업용 부동산에다가 돈을 대출해 줄 때 있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초로 해서 빌려간 돈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를 우리가 계산해 보는 거예요. 특히 빌려진 돈의 규모가 클수록 이걸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507페이지에 가면 부채 감당법이라고 해놨죠. 예, 일명 개텔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예, 학자 이름이 개텔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은 이 부채 감당률에 근거해서 자본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라 해놨죠.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저당 투자자의 입장에서 자본 환원율을 구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환원율을 구할 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 부채 감당률 있죠. 네, 부채 감당률의 논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이게 융자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융자 상환 능력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중시하겠어요?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중시하겠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중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저당 투자자가 이게 다 중시하는 요소들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계산 문제로 냈을 때도 아주 쉽게 내주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네, 그래서 구성만 이렇게 돼 있고 얘만 저당 투자자 입장을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거기 하단에 보게 되면 예제 나와 있죠. 예. 예제 보시면은 자,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산정할 때 다음 산식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환원율은 부채 감당 비율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뭐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대상이라고 그래요. 군부대 가면 상사 있죠. 응?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8회 때 이렇게 한번 식을 물어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6, 7년 지난 다음에 이걸 계산 문제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암시를 줘요. 한번 썼을 때는 나중에 이거 활용하겠다고 암시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자본 뭐 회수 방법 이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돼요. 다만 이 안에서 그 직접법하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직선법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건물에 대한 자본 회수를 구하는 논리로서 간단하게 해 드린 거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화 과정에서 한 번은 해드려요. 한 번 해드리는데 꼭 나온다라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기본서상에서 시험상에서 한번 인용을 했던 애들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요. 하는데 자주 등장하지 않고 5년 뭐 7, 8년에 한번 등장할까 말까 하는 애들까지도 정리해야 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자주 인용이 될 수 있는 애들. 걔들부터 먼저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몇 점이 맞아야 돼요. 6점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65점에서 70점 정도 목표로 해요. 이게. 60점을 맞자고 그러는 건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여간 들어가면 실수로 한 4개 틀려요. 그 4개 틀리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맞아야지만 4개 틀리더라도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근데 한 문제로 떨어졌는데 2차도 됐어요. 근데 1차에서 한 문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2차만 합격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뭐예요?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매년 그런 분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등을 보시면서 실수를 줄이셔야 돼요. 실수를.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그 오류를 절대 발견을 못해요. 끝나고 나면 발견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자꾸 줄이셔야 돼요. 자꾸 실수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실력이에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실수할 수가 없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 정도 실수할 수 있지 네 개씩 다섯 개씩 실수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임녀의 평가 이런 거는 지금은 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510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하단에 적산법이라고 해놨죠. 예. 이거 왜 별도로 얘기 안 해드리냐면 예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출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이거 빼죠. 식이 이렇게 가잖아요. 투자론에서. 그죠? 그럼 이게 경이 뭐예요? 영업경비잖아요. 그 영업경비 안에 감가상각비 포함해야 하네요. 에? 포함해야 하네요. 아니 여기다가 그때 이렇게 적어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학개론 공부한 소감을 소개한다고. 여기 감이 뭐예요? 감가상각비 포함해야 하네요. 이거 안 한 애들이잖아. 이거 포함하면. 근데 거기 그 511페이지 있죠. 중간 밑에 가면은 동그라미 4번에 필요 재경비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종류 중에 첫 번째가 감가상각비라고 돼 있죠. 이거를 필요 재경비에 포함시켜서 임차인에게 전가시킨다고 해놨잖아요. 그럼 얘하고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에서 나오는 이 비용 계산과 감정 평가상에서 계산하는 비용 계산이 틀리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출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대입을 해서 쓰게 되면 학생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투자론에서는 감가상각비 비용 계산 안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인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참고하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뭐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513페이지에 가시면요. 6절에 감정평가 규칙상에 물건별 평가라고 해놨죠. 거긴 별표하는 거예요. 자, 3방식에 나와서 계산 문제가 나와서 그건 틀려도 돼요. 근데 얘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법 조문에 나온 거니까. 그죠? 자, 처음에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 토지 나오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요. 그런데 건물 있죠. 건물은 원가법 써요. 조금 아까 배우신 거죠. 건물 구할 때 무슨 법 쓴다고? 원가법 써요.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 있죠. 얘를 일괄해서 평가할 때 있죠. 그럴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할 때는 구하는 방법이 서로 틀리죠. 근데 얘를 일괄해서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써요. 왜 그럴까요? 일괄해서 할 때는 왜 거래사례비교법 쓰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만 따로 거래하거나 건물만 따로 거래한 사례는 구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지. 그러니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쓴다는 거예요? 네, 거래사례법 쓰는 거예요. 거래사례법.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514페이지 상단에 가면
건물과 토지의 일괄 평가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그때는 거래사례교법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514페이지에 먼저 하단으로 내려가면 7번에 자동차 등의 감정평가라고 해놨죠. 거기 보면 이것도 이제 이런 논리예요. 그게 이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을 평가할 때 쓰는 건데 자동차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건설기계 있죠. 그 다음에 선박인데 20톤 이상의 선박이에요. 그 다음에 항공기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는 거래사례비교법 쓰고요. 얘네들은 원가법을 써요. 이렇게. 그러면 자동차는 왜 거래사례비교법을 쓰겠어요? 자동차는. 자, 생각을 해보시면 건설기계 이런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박 있죠. 항공기 있죠. 얘들이 만약에 중고로 팔려고 나왔어요. 그 일반적인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비싸니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자동차는 어떻게 돼요? 중고시장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구하기가 쉬워요? 사례 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사례비교법, 나머지 애들은 무슨 법? 원가법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다음에 그 6번에 가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있죠. 거기 다 수익환원법 쓰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옆에 이제 가면은 문제 8번 있죠. 아, 8번에 보면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있죠. 거기 하면은 동그라미 3번에 영어권 있죠. 쭉 따라가다 보면 저작권이라고 있죠. 예. 얘들 평가할 때는 뭐 쓴다는 거예요? 수익환원법 쓰죠. 그러면 얘네가 형제예요. 숫자 돌림이에요. 광이 광업재단, 공이 공장재단, 여기 있는 영이 영어권, 여기 있는 저가 저작권이에요. 얘들을 평가할 때는 무슨 법을 쓴다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은 그 과수원의 평가라고 돼 있죠. 그렇죠? 과수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재상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과수원은 무슨 법으로 쓰라고 해놨어요? 근데 동산 아시죠? 예. 네, 동산도 거래사례비법으로 써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알던 걔가 예전에 과거에 뭐 했었던 얘기예요. 이거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수원 거래사례기업법, 동산 무슨 법, 거래사례기업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맞추기 위해서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9번을 가면 임대료 평가라고 해놨죠. 에? 임대료 평가 무슨 방법으로 쓰래요? 성이 같은 거예요. 같은 임시예요. 임시. 에? 임대료 구할 때 임시가 안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출제한다 안 한다? 출제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16페이지 가 보시면 상단에 예제 나와 있죠. 예제 보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에 보면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틀리기도 힘들어요. 여기 문제 나오면. 그죠? 여기를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 이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이죠. 에? 에. 바로 이 바닥을 뜰 생각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어디 가보시냐면 537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문제 26번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자, 감정평가업자가 26번 있거든요. 537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 적용해야 될 주된 감정평가 방법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의 건물 거래사례비교법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뒤로 넘어가시면 27번 있죠. 27번 보시면 자, 틀린 것도 물어봤죠. 거기 4번에 보면 임대료 평가할 때 적산법 쓰라고 해놨잖아요.
임대료는 성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간단하게. 이거 쓰던 거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없는데 이거 갖고 계속 돌리려고 그러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보면 딱 찍을 수 있는 문제를 줘요. 그래야지 40분 안에 문제 풀게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한 거 필요한 거 약속해 드리고 마무리 해 드려야죠. 빨간 날인데 오후 시간이라도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얘네도 매년 한 문제씩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 가격 공시 제도라는 걸 필요하냐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합리적인 시장 가치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부동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에 의해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에도 참 무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공시하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거나 과세나 또는 보상을 할 때 하나의 기준으로 쓰거나.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도가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제도를 보시게 되면 먼저 이 토지 있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이걸 산정을 해요. 여기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는요,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업자들이, 이거는 전국에 있는 전국의 토지 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토지 있죠. 예, 걔들을 선정해서 얘를 먼저 산정해요. 얘를 산정해서 이거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개별거를. 그 다음에 주택도 있을 때요. 주택도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요. 공동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도요. 표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주택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공동주택 있죠. 예, 얘는 전수조사예요. 얘는 이건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표준하고 개별로 구별하는데 공동주택만 전수조사예요. 그죠? 그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얘네들은 한 동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한 동으로 돼 있는데 이게 또 층수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얘들은. 근데 공동주택인데 이거를 갖다가 표준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문장상에서 가끔씩 인용을 해요. 그 다음에 얘들의 그 공시 기준일은요, 다 1월 1일이에요. 공시 기준은. 근데 결정 공시일 있죠. 결정 공시를 보면 얘가 2월 말일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5월 말일이고요. 얘들은 다 4월 말일이에요. 요거 가끔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월 1일자가 되죠. 5월 1일자가 되면은 여러분 동네 플랜카드가 붙어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이라고 붙어줘요. 한 달의 시간을 주고. 네. 자, 그 다음에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여기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는 주체는 국장인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개별 공시가 있죠. 네? 얘는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은 국장. 여기 개별주택 가격은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도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개 들어간 애들만 시예요. 나머지는 다 국장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의신청은 결정 공시 체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돼요? 국시국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이인청 기간은요,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인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결정 공시체는요, 이신청 기간이 만료될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날짜는 다 며칠이라는 거예요. 30일인 거예요. 이거를 60일로 출제한 선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540페이지 가시면, 거기 상단에 가면 양가로 3번에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이라고 해놨죠? 예. 예. 그건 일단 체킹해 놓으시는 거예요. 따로. 여기다가 이거를 다 적기는 힘들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4번에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의신청 나와 있죠. 며칠이라고 해놨어요. 예, 네, 30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거는 다, 근데 얘네들도 꾸준히 나오죠. 회차를 보면은. 네,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게 더 있고요. 그 다음에 543페이지에 가시면 위에 3번에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이라고 해놨죠. 거기 양가로 2번에 가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는 거는 얘네들인 거예요. 개별주택가격하고 뭐 공동주택가격인가요? 이 표준주택은 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격을 산정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하단에 예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놨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3번 지문에 보면 이렇게 해놨죠.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에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표준주택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과세할 때는 무슨 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4번에 보시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에 의뢰해서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개별 공시가가 기준이 아니라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죠. 예, 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애들 있죠. 얘들이 과세에 대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얘들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별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비주거용 무슨 부동산이 있겠어요? 표준 부동산이 있죠. 이거 결정 공시처가 누가 되겠어요? 국장이에요. 거기 보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 있죠. 개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라고 그랬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라고 있어요. 얘도 국장이에요. 그러면 이 신청도 다 얘네들에게 하고요. 기간도 며칠? 30일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공시사항도 같아요. 표현만 비주거용이냐 주거용이냐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로 넘어가셔서 546페이지에 가시면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그 547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공시사항이 있죠. 표준지가 있고 표준주택이 있죠. 예, 그거 두 가지를 기억은 해야 돼요. 요게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문으로도 활용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거기 표준지 있죠. 예, 표준지하고 여러분들이 표준주택을 보게 되면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데 표준지에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지세 있죠. 예? 토지의 이런 기울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표준지에만 들어가요. 표준지에만. 요거는 법령상에 보면은 왜 그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시행령 뭐 이런 것도 있죠.
법률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게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도 구별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공시상에서는 그 정도.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뭐는 안 나와 있냐면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할 때 그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그 감평할 때 현황 기준 원칙이라고 배우신 거 기억나나요? 평가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조건부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조건부라는 게 뭐냐면요. 이 표준지 평가를 할 때는요. 만약에 토지상에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죠. 그러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평가라는 거예요? 조건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준지 평가할 때는 무슨 상태로 평가라는 거예요? 예,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표준 주택 있죠? 주택. 예, 이 주택들은요. 표준 주택이나 공동 주택이나 똑같아요. 얘는 만약에 이 주택에 전세권 등 같이 주택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으면 없는 거로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부적인 조항에서 빠져 있는 거는 나중에 뭐 자료로 별도로 보완을 해드리든가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그 정리를 해보신 거예요. 549페이지 가시면요. 이번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해서 이거 재작년에 나온 건데 거기 보시면 3번 지문이 있죠. 549페이지. 예, 거기 가면 4번 지문을 보시면 4번.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고 해놨죠.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라고 그랬잖아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렇게 쓱 지문에다 넣어놓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착각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기 뒤에 그 550페이지에 3번 있죠. 거기 3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있죠. 예? 이거는 이거 저기 감정 평가사가 낸 건데 그 양반도 이건 저기 처음에 갔을 때요. 그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답을 영영 못 찾아요. 이거는 왜 못 찾냐면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이죠. 국유 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이죠. 환지 또는 채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이죠.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재평가잖아요. 4번만 주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걔만 주택이고 나머지는 토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보지 않고 거기 뭐 공공용지 매 토지의 수용 사용 뭐 이런 것만 매달리게 되면은 답을 영영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출제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아 그리고 그 6번을 가시면요. 그래서 해설이 좀 그렇게 돼 있어서 설명해 드린 거고 6번을 가면은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나 법률상 용어 정의로 틀린 거 물어봤죠. 거기 1번 있죠. 1번. 여기 답이 5번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난번에 적정 가격이 됐든 시장 가치가 됐든 간에 통상적인 시장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5번이 틀린 건데 1번을 보면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걸 말한다고 해놨죠. 이게 법률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이 애초에 감정평가 정의할 때 수정해 드린 거예요. 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 이후로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상에서는 1번도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뭐 이런 내용까지 정리해 본 거고요. 나중에 그 29의 기출 나온 거 보시게 되면 계산 문제를 빼고 이론만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참 쉽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은 다 대비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서부터.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또 드렸던 자료하고는 다른 포맷으로 또 나가요. 그리고 이제 법 개정이 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에 포함시켜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수정을 하시고 그러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약속한 3월이 돌아왔어요. 그렇잖아요. 3월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언제부터? 작년부터. 3월달이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죠? 혹시 오늘 나오지도 않고 인강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히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3월에 또 열심히 해야 되지. 3월에 나와가지고 한 주 잠깐 학원 구경 한번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소식이 끊기고 그러면 안 되고 3월부터는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죠? 네. 자, 하여간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